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금 이 이펙터 제가 이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반갑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 이 좀 이제 연주를 한다. 이펙터 좀 쓴다. 네, 맞아요. 라는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는 다 한 대씩 있었습니다. 이 라인 6의 DL4. 맞습니다. 이 시리즈들이 제법 몇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색깔 뭐 보라색, 파란색 하면서 빨간색도 있었고. 그죠. 이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뭐 이 공간계를 묶은, 그러니까 딜레이를 묶은 페달도 있었고, 뭐 위상계를 묶은 맞아요. 페달도 있었고 시리즈별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페달이 바로 이 DL4인데 오늘 만나볼 페달은 라인 6의 DL4 마크2입니다. 네. 아직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 방영이 되는 시점 정도면 이 판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는 이 외관에 굉장히 이 반가움을 맞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인 6의 DL4 마크2는 오리지널 DL4 딜레이 모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함과 동시에 HX 제품군의 앰프 및 이펙트 프로세서와 최대 240초 녹음 시간을 갖춘 모델입니다. XLR 마이크 입력, 미디 인아웃 스루 커넥터, 견고한 풋스위치, 3개의 바이패스 옵션, 익스프레션 페달 및 풋스위치를 연결하는 2개의 잭을 채용하고 있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DL4보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네. 있고요. 무게 또한 줄어들어 페달보드에 올리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좀 더 크죠? 맞아요. 그냥 오리지널 DL4 좀 더 크고 약간 디자인 자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네.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도 DL4를 쓰시는 연주자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봤고요. 그만큼 명기였던 이 시리즈고 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크2가 제작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사용법을 좀 익히기 위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명불허전이다. 확실히 이 오리지널 DL4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맞아요. 이 마크2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 이 라인6가 또 얼마나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느껴지는 페달이었습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셀렉터, 딜레이, 클래식 루퍼 타입을 선택합니다. Alt 레거시 버튼, 마크2와 레거시 딜레이 사이를 전환합니다. 길게 누르면 노브의 Alt 펑션이 활성화됩니다. 타임 서브 디비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핏, 딜레이 리핏을 조절합니다. 트윅, 트위즈, 딜레이 타입에 따라 특정 파라미터 값을 변경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터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풋스위치 ABC, 프리셋 AB 및 C를 선택합니다. 루퍼가 활성화되면 레코드, 오버더빙, 재생, 정지 등 기능을 선택합니다. 탭프 스위치, 탭템포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정합니다. 루퍼 기능 사용 시 하프 스피드 및 리버스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루퍼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루퍼 부분을 제외하고 이 딜레이 모델들을 돌려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데 맞아요.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팬더의 트윈 리버브만 사용을 해서 기타도 한 대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볼 텐데 첫 번째로 헬리오스피어 좋습니다. 추억의 소리들. 자, 이게 돌릴 때마다 이 탭은 제가 설정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트랜지스터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다음은 코스모스.
좋습니다. 다음은 아드리아틱. 좋습니다. 믹스를 조금 더 주고요. 네. 다음은 엘리펀트 맨이라는 사운드입니다. 아, 모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 노브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딜레이인데요. 빈티지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죽여주죠. 피치 에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네요. 다음은 요거 재밌더라고요. 하모니. 그렇죠. 한 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색 불이 점등이 되는데 이러면 이쪽 레거시 밖에 있는 네. 네, 이 사운드 명에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만 들어볼게요. 멀티헤드. 좋습니다. 저는 이 DL4 마크 2 가 이렇게 생겨 가장 아름다운 딜레이 사운드만 모아놔서 이 호불호 없이 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딜레이가 아니었나. 그리고 예전부터 이 보스 그러니까 롤랜드에서 이 트윈 페달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기가 딜레이와 이 스페이스 에코 RE2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 6에서는 요 4 시리즈 그러니까 뭐 DL4라든지 아니면은 위상계가 모여져 있는 시리즈들을 이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은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보스의 기가 딜레이 같은 경우 물론 요즘에는 후에 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액정까지 포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죠? 연주자들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더큰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지만 역시 좋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DL4 마크 2에 대해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 있던 멋있는 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타 키드일 때 연주 잘하고 어린 나이에 아니면 혹은 뭐그 이미 업계 아니면 자기 밴드로서 뭐가 됐든 간에 음악 종사에서 뭔가 이제 한가닥 하고 있던 형들이 다 가지고 있었었어요. 뭐 저는 그때 이제 뭐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요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때 뭐 돈도 없고 뭐 장비를 사, 왜냐하면 저한테는 DD3가 최선이었기 때문에 뭐 DD3 뒷단에 리버브 페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거 DD3에 뭐 그냥 어떻게 구한 코러스 페달과 용돈을 좀 모아서 아니면 뭐 용돈이 아니지 그 이제 자 이제 번 돈을 조금 모아서 뭐 이렇게 마련했던 그런 막 소중히 여기면서 막 가지고서 또 오버드라이브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공연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DL4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미 뭐 이렇게 중고로도 뭐 이렇게 많이 돌았었고 했지만 뭔가 내가 접근하기에는 되게 먼 맞아요. 그 장비 같았고 나는 왠지 못쓸것 같고 저기로 가려면 훨씬 더 내가 성공해야 될것 같고 막 같은 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뭐뭔 소리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뭐제 추억에 또 있는 장비고 결국 끝끝내는 저도 DL4를 쓰진 못했습니다. 저도 못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펙터 제가 조금씩 더 활동을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전부터는 이제 여러 이펙터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죠. 이제 물론에서도 이제 페달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물론이 첫 런칭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막 이펙터를 구입해서 뭐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DL4로는 좀 자연스럽게 가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 DL4 마크2가 나온 거에 대한 건이 사운드에 대한 한 줄평이라기보다 뭔가 약간 이 추억 맞아요.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감성을 있어요.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 세대만 좀그 느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버즈비 식구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슬램덩크 꼭 보고 오시라. 저는 이제 일본에 이제 투어를 그 갔을 때, 투어 갔을 때 일본에서 봤거든요. 자막도 없이 그냥 어차피 내용을 다다 알고 아니까, 그리고 일본어를 뭐 엔간히 알아듣기 때문에 봤는데 그 인트로가 시작되고 하자마자 눈물을 미친 듯이 흘리고 영화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 나이 먹고 정말 무슨 주책인지 그런 것처럼 이 DL4의 마크 2 모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고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반갑고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 저희가 이 사운드를 앞서서 이 레거시 사운드가 아닌 추가된 사운드 그죠? 위주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이 기능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 오리지널 DL4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마크2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시 기간도 이렇게 아바타 13년 만에 속편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속편이어서 더 훌륭하고 더 반가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2023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펙터들이 9점대 맞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맞습니다.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저희가 늘 새해가 되면 짧게 줘야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슴에도 불구하고 좋은 페달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좋은 페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총 씨의 부담도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닌가. 이걸 하나 데려가야 되는데 하는 고민.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